금요일 저녁에 저희 영화 보러 와주신 거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. 저희 감사 인사드리러 감독님이랑 주연배우 두 분 오셨어요. 박수 주시면 모셔볼게요. 감사합니다. 탐정을 연출하는 김정훈입니다. 안녕하세요. 네, 이렇게 저희 영화에 관심 가져주시고 찾아와서 관람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. 네, 곧 추석이 다가오는데요. 영화 재밌게 보신 분들은 주변에 많이 있는 웃음을 부탁드리고요. 네, 행복 가득한 추석 맞이하시기 바라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안대만 옆으로 와서 감사합니다. 영화 재밌게 보셨습니까? 여기서 끝나면 안 돼요. 여러분들 재밌게 보신 분들 SNS에 좋은 글 좀 남겨주십시오. 아, 영화 여러분들처럼 재밌게 보신 분들이 아주 입소문을 많이 내주셔가지고 우리 탐정이 아주 지금 급상승 영화가 됐습니다. 주변에 좀 소문 좀 많이 내주시고요. 이렇게 개봉 첫 주에 가장 먼저 탐정을 찾아주신 거 정말 너무나 감사드리고 정말 추석 건강하게 잘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. 정말 감사합니다. 안녕하세요, 성덕입니다. 아, 고맙습니다. 영화 부끄럽지 않게 잘 만들었죠? 네. 네, 정말 정신 똑바로 차리고 애드립 없이 정말 열심히 찍었습니다. 우리 감독님 원체 뭐 유명한 재즈 로맨스를 감독하신 분이세요. 그리고 생활이 좀 어려워졌다가 588대 1의 막둥이 전에서 직접 쓰셔서 이 시나리오가 당선이 된 작품이죠. 다른 얘기 안 하겠고요. 정말 여러분들 부끄럽지 않게 만들었으니까 좀 많이 좀 소문 내시고 다행히 어제 저희가 개봉했는데 뭐라 그럴까 예매 순위가 8위부터 시작했는데 지금 거의 2위로까지 지금 올라가고 있어요. 그러다 여러분들이 많이 사랑해주시고 입소문을 해줘서 뭐 아무튼 최선을 다해서 만들었으니까 좀 많이 좀 해주시고 그리고 간절합니다. 아 왜냐하면 저희가 이렇게 열심히 살 수 있는 건 가족의 힘인데 딸린 식구가 많아요. 감독이 10월달에 태어나고 둘째 상호 먹고 살만하지만 또 둘째 낳았습니다. 저는 처음부터 끝까지 여였습니다. 애셋입니다. 우리 7명 우리 일곱 애들 뭘 웃어 힘들다니까. 우리 애들 일곱 정말 정말 동네 학원이라도 보내고 싶습니다. 알 돼서 아무튼 입소문 많이 내십시오. 뭐라고 그랬죠? 뭘 많이 내려고? 입소문. 그렇지. 다시 크게 뭐? 입소문. 고맙습니다. 입소문 믿습니다. 고맙습니다. 그리고 한마디 좀 잘 맞이하시기 바랍니다. 고맙습니다. 그리고 끝으로 저희가 그냥 갈 수 없어서 줄 수 있는 건 권상우 몸뚱아리밖에 없습니다. 자, 권상우 허가하고 싶은 손 들어보세요. 아, 목소리 크다. 나오시면 저희가 권상우 셀카도 찍게 돼요. 너 나오라고 윤병헌 입 나오라고. 예, 입 나와주세요. 자, 또 누구? 남자는 내가 담당이야. 남자는 내가 담당이야. 자, 누구요? 어디? 상원이가, 상원이가. 빨간 주문이 여자분. 예. 빨간 주문이 여자분. 난 참 여성 좋아하는 거야. 자. 난 갖고 왔어. 이봐, 너는 시간 없어. 나랑 치고. 나랑 치고. 자, 하나. 야. 그래. 자. 계절적으로 여기 포스터 우리 사인한 건데 뭐 해야 된다고? 입소문. 야, 어디서 포스터? 여기 있습니다. 셀카? 자.
어, 안 찍었어? 아이 지겨워. 너도 나 빨리 빨리 아까 찍었어야지. 자 누구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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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가야 돼. 다음 팀 있어. 다음 팀. 자, 자 오세요. 너희 가족도 그렇게 좀 좋아해 봐라. 자, 고맙습니다. 저희가 영화가 못 나온 게 아니라 잘 나와서 더 홍보하기 위해서 왔으니까요. 탐정 화이팅 한 번 해주세요. 탐정! 화이팅! 고맙습니다. 한 번에 잘 보내주세요. 고맙습니다.